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어 법원으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죄를 기소하는 검찰의 역할이 크다. 즉,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검찰의 기소권은 막강한 권력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오르자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돈이란 점을 깨달았다. 즉, 돈으로 만들어진 언론과 그 돈의 노예들이 된 종사자들은 자신과 기득권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수 신문사와 대기업 등 지킬 것이 많은 기득권 기업에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와 오락교양 등 모든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기로 하였다. 2009년 2월 26일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 날치기로 종편개국의 길을 닦았다. 2009년 7월 22일 최종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신문의 방송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에 대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10%,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각각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 같은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그 외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이 성립되었다. 통과 이후 민주진보의 반대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보수 성향이 강한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은 권한 침해가 확인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재수정하라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방송법 날치기 사건을 기각해버렸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으로 종합편성 채널의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 하반기 종합편성 채널, 줄여서 종편이 방송을 시작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방송에 진출한 것이다. 이 중 2011년 12월 1일 오후 3시 40분 개국한 조선일보 계열의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은 출범 당시 사학재단 고은재단이 이 회사 주식 100만 주를 50억 원에 매입했는데 7년 만인 2019년 TV조선 대주주인 조선일보의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 거래로 조선일보의 TV조선 지분율은 20.3%에서 21.9%로 올라갔다. 50억 원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인 고은학원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사에 매각한 것이다. 수원대 재단이 애초 출자할 때부터 조선일보 쪽과 원금 보장 약정을 맺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종합편성 채널 승인 요건을 위배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됐었다. 원래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주식은 되팔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법인 재산이 아니라 기부금인 학교발전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했었기 때문이다. 학교발전기금은 교비회계에 포함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한 통제를 받고 이를 위반하면 임원승인 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당사자는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은학원의 교비 부당 사용 사실이 적발됐고 수원대는 2013년 5년 이내 전량 지분을 매각하고 손실이 나면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주식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부는 2017년 실태 조사를 통해 교비 부당 사용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결국 교비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해당 주식을 취득액으로 매각해 환수하라는 교육부 통보 직후 조선일보가 액면가로 문제의 주식을 사줬다.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설립자 일가는 사돈 사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는 2008년 수원대 설립자의 아들인 이인수 전 총장의 큰딸과 결혼했다. 종합해보면 TV조선 출범 때 투자자 유치에 조선일보가 애를 먹는 상황에서 사돈인 수원대 재단이 손을 내밀어 도와줬는데 이 투자가 문제가 되자 이번엔 조선일보가 문제를 해결해준 셈이다. 그렇게 검은 거래가 완성된 것이다. 문제는 주당 5천원인 거래 대금이 TV조선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2배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고은학원의 법인회계 계산에 따르면
적정 가격의 2배가량에 조선일보 쪽 계산에 따르더라도 25%가량 비싼 값에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장부상 평가액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조선일보 쪽에선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 경영진이 비싼 값의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수원대재단이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배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선일보가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010년 종편 출범 시 발표한 종편 세부 심사 기준에 의거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 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사실상 차입 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법 18조에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방송국 승인 취소 사항에 해당된다. 조선일보가 수원대재단과 손실보전 매입 약정을 맺었다면 배임 행위는 피할 수 있지만 종편 승인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TV조선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언론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주식회사 조선방송, TV조선 법인의 비상장 주식 100만 주를 적정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이다. 검찰에 고발된 모든 사건은 보통 2, 3개월 내에 처분이 내려지는데 현재까지 고발 뒤 1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검찰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의 아들인 방정호 전 TV조선 사장의 운전기사 급여를 조선일보에서 준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은 무려 20개월이나 지나고 있다. 고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고도 한다.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와 검사윤리강령 제14조 및 운영지침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을 외치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도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검찰이 어떤 사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14년 7월 수원대 교협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20여 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수원지검 특수부는 40여 건에 이르는 혐의 가운데 무려 39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원래 형사부에 있던 사건을 특수부에서 맡아서 수사했다. 최선을 다한 수사다.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전 검사장의 말이다. 과연 사실일까? 강찬우 검사장은 2010년 대검 선임연구관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그랜저 검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분을 사자 특임검사로 임명돼 이를 기소한 이력이 있는 검사이다. 형사부와 특임이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비난이 일었고 그때 강찬호 특임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 수사처럼 하면 안 된다. 합의가 목표다. 특수부가 어떤 곳인지는 7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목도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수원대 사건에서는 이런 특수부가 압수수색 단 한 번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발한 지 1년 정도 흐른 2015년 6월 19일 오후 5시 무렵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는 고발인인 수원대 해직 교사에게 대뜸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명예롭게 교직생활 마무리하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모든 고소사건은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조금 한 발짝 물러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웃으면서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당 검사는 통화에서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이라는 이름을 특정하며 학교 쪽 중재자를 알선해주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수부 사건을 형사부 사건처럼 진행했던 이 사건은 수원대 법인이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 원을 TV조선에 투자한 것이 교육 목적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인수 총장 아들이 수원대 허위 졸업장으로 2002년 미국 대학에 편입했다는 부분은 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이어 2008년 복학 때는 복학신청서에 졸업장 제출이 불필요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총장 아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서면 조사도 없이 2015년 1월 5일 전화통화 한 번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40개 혐의 중 유일하게 기소한 7,500만원 업무상 횡령 부분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가 전부였다. 7,500만원 횡령에 벌금 200만원 약식이라는 양형은 도대체 어느 나라 규정인가? 사립학교법 57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의 경우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봐주기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수원대 해직 교수 몇몇은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나 학교를 떠났거나 소송을 통해 복직한 일부 교수들은 또다시 해직되었다. 해직 교수에게 전화한 검사는 민병권, 주임 검사는 이용일, 차장은 이정회 전 검사장이며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변호인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이었다. 그리고 2014년 교육부가 수원대 감사에서 적발한 33가지 모두를 고작 경고 처분할 때 처분심의위원장은 박준모 전 검사다. 훗날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던 이 총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3년째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이다.